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출입국 소식입니다.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H2 비자를 소지한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1일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 방문, 동거, 자녀 양육, 학업 등을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취업 H2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 담당자는 방문 취업 체류 기간이 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동포들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 방문 및 동거, 자녀 양육, 학업 등 취업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동포들에게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방문 취업 비자가 만료되어 체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동포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추가로 취업의 목적,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1회로 1년간이며 본인이 유언할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하지만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응한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즉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이후 6개월간 방문 취업 비자 발급 및 장기 체류 자격으로의 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이외 제외 동포 비자 등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 기간 소득 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문 취업 H2 체류 자격 소지자 중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체류 기간 연장은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최초 3년 기간을 부여한 후 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